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로 오늘 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혁. 아나운서 이은솔입니다. 아, 은솔 씨. 저는 요즘 쉬는 날에 영화 몰아보기가 취미예요. 어? 어떤 영화요? 역사 영화를 좀 주로 보는데 명량, 남한산성, 또 택시운전사 같은 그런 역사 관련된 다양한 영화를 보고 있는데요. 재밌죠. 예전에는 사실 그냥 지나쳤던 그런 장면들이 뭔가 새로운 감정들로 다가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역사를 조금 더 깊이 파고들다 보면 그럴 수 있죠. 우리 오늘은 하면서 또 많이 알게 되니까 역사의 깊이가 생기죠. 그렇죠.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인다. 네, 아직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같이 공부해봐요. 네. 네. 이제 영화가 아닌 실제 리얼한 사건들 만나봐야겠죠? 영상실록 오늘엔 오늘 어떤 역사가 있는지 빨리 가볼까요? 좋습니다. 자, 오늘은 10월 21일부터 10월 27일까지 한 주간의 과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10월 21일부터 함께 보시죠.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가 붕괴됐습니다. 성수대교는 한강의 11번째 다리로 1977년 4월 착공해 1979년 10월에 준공됐는데요. 국내 최초 120m 구간을 철탑으로 길게 연결한 다리였습니다. 당시 사고는 아침 7시 40분 정도에 발생했는데요. 출근길로 차량이 붐비던 중 성수대교 북단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교각 사이 북쪽 상판 이음새 50m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쪽 상판이 떨어져 나갔는데요. 당시 현장에 있던 버스와 승용차 6대도 강물로 추락했고 북쪽으로 달리던 시내버스는 끊긴 다리 끝부분에 뒷바퀴가 걸리면서 대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당시 성수대교 붕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심각한 참사였는데요. 다리와 함께 온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고 나라가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1996년 3월 기존 다리를 헐고 새 성수대교를 세우기 시작했는데요. 1997년 7월 3일 성수대교가 붕괴 2년 8개월 만에 재개통됐고 2004년 9월 왕복 8차선으로 확장됐습니다. 그럼 이번엔 1833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내게 천 가지의 아이디어가 있고 그중 하나가 쓸모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스웨덴의 발명가 알프레도 노벨은 늘 연구하고 고민했는데요. 1833년 10월 21일 알프레도 노벨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러시아, 프랑스, 미국 등지에서 기초공학, 화학을 배웠는데요. 화학을 바탕으로 스웨덴에서 폭발성이 강한 위험물질인 니트로글리세린을 활용해 여러 차례 실험한 끝에 1867년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습니다. 노벨이 발명한 다이너마이트는 1867년 영국, 1868년 미국 등지에서 특허를 받았고 세계적인 명성을 안겨줬는데요. 또한 이 다이너마이트는 굴착공사, 수로 발파, 철도 및 도로 건설에 곧바로 사용됐고 계속해서 다른 폭탄들을 개발했습니다. 1886년에는 세계 최초의 국제적인 회사 노벨 다이너마이트 트러스트가 창설됐습니다. 그리고 1895년 11월 자신의 재산을 은행 기금으로 예치했고 1896년 12월 10일 향년 63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유서에는 전년도 인류의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 매년 노벨상을 수여하라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1901년 900만 불 상당의 유산을 기금으로 세계의 평화, 문학, 물리, 화학, 생리, 의학, 경제 분야의 노벨상 제도를 실시했고 노벨상은 현재까지 대단한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0월 21일에 또 다른 사건을 살펴보면요. 1879년에 토머스 에디슨이 14개월간의 실험 끝에 전기 형광 램프와 백열 전구를 발명했습니다. 그가 발명한 백열 전구는 예상을 깨고 무려 40시간 동안 불을 밝혔는데요. 네, 에디슨의 발명과 이런 연구 덕분에 인류가 크게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불빛으로 사람들이 밤까지 활동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에디슨은 탄소 필라멘트를 쓰면 전구의 수명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격적으로 탄소 필라멘트 개발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탄소 성분의 실을 만들기 위해서 백금에서 자신의 머리카락까지 1000번이 넘는 실험도 했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네요. 그리고 1950년에는 육군 특무부대가 창설했는데요. 육군본부 직할로 창설된 육군 특무부대에 이어 1953년엔 해군 방첩대가, 1954년엔 공군 특별수사대가 설립됐습니다. 그럼 10월 22일의 역사 속으로 떠나볼까요?
1938년 10월 22일, 체스터 칼슨은 정전기를 이용한 최초의 건식 복사기를 발명했습니다. 칼슨은 잉크로 글씨를 써서 유리 슬라이드에 인쇄했는데요. 그리고 유황칠이 된 금속판을 닦고 충전한 뒤 유리 슬라이드를 다시 급판 위에 포개 강렬한 빛에 노출시켰습니다. 몇 초 후 슬라이드를 치우고 검은 파우더를 금속판 표면에 뿌리자 조금 전 쓴 글씨가 선명하게 드러났는데요. 이후 왁스칠을 한 종이를 금속판에 눌렀다가 살며시 떼어내고 그 종이에 열을 가하자 왁스가 녹아내리면서 글자가 그대로 복사됐습니다. 세계 최초로 전기를 이용한 건조식 복사기가 탄생한 순간이었는데요. 칼슨은 1940년 11월에 전자사진이란 제품명으로 특허를 획득하는데요. 그리고 어렵게 발명한 복사기를 상품화하기 위해 20여 개 회사를 전전하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20여 개 기업에서 상품화 제의를 거절당하는데요.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년이 지난 뒤인 1944년 바텔 기념연구소가 칼슨의 특허권 사용료를 배분하는 조건으로 제휴를 맺었는데요. 이후 빠른 속도로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1950년, 수년간의 노력 끝에 첫 생산품인 제록스 A가 완성돼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으며 상용화됐습니다. 그럼 이번엔 2006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06년 10월 22일, 우리나라 제10대 최규하 전 대통령이 서거했습니다. 그는 제12대 국무총리이자 박정희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였는데요. 이후 1979년 12.6 사건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대통령 자리가 비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윤보선과 국가 원로들이 국민의 요구를 받아 최규하에게 유신 폐지와 새로운 민주선거를 통한 새 정부의 구성을 요청했는데요. 결국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표결을 거쳐 최규하 전 대통령이 당선돼 그 직을 이어받았습니다. 간선을 통해 정부가 출범했고 몇 개월이 지난 뒤 전두환, 노태우가 이끄는 신군부의 군사 반란이 발생하는데요. 그리고 최규하 정부는 실질적으로 기능이 정지됐습니다. 신군부가 주도한 12.12 군사 반란으로 최규하 전 대통령은 재임 8개월 만에 강제로 쫓겨났고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짧은 임기를 지낸 대통령이 됐는데요. 이후 그는 조용히 여생을 보내다 2006년 10월 22일 노환으로 서거했습니다. 네, 10월 22일에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1986년에는 해태 타이거즈 선수단 버스 방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선수들이 다치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네요. 네, 대구 구장에서 한국 시리즈 3차전이 끝난 뒤 대구의 관중들이 해태 타이거즈의 구단 버스를 파손한 뒤 불을 질렀어요. 다행히 버스는 선수진 탑승을 대기 중이었던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으로 버스뿐 아니라 주변 차량도 파손이 됐습니다. 또 해태 선수들은 1시간 넘게 경기장에 숨어 있다가 조심스럽게 숙소로 갔다고 해요. 아니 어떻게 선수들이 타는 차에 불을 질렀지? 그러니까요. 그럼 10월 23일의 역사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2002년 10월 23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극장에서 유혈 인질극이 발생했습니다. 40여 명의 체첸 반군이 모스크바의 극장을 급습해 인질극을 벌인 건데요. 체첸 반군들은 체첸 주둔 러시아군의 철수를 요구하며 관객 700여 명을 인질로 잡았고 경찰과 대치 상황을 벌였습니다. 당시 상황에 러시아는 체첸 출신 국회의원을 내세워 반군과 협상을 시도했는데요. 사고 당시 저녁 9시 15분 두 대의 벤 차량이 극장 앞에 나타났고 무장한 남녀가 차에서 내려 극장으로 난입했는데요. 체첸 반군의 난입은 괴한들이 총기를 난사하면서 당시 상황이 공연이 아니라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혼란한 와중에 관객들과 배우들은 출입구를 찾았지만 이미 출구는 정체불명의 사람들에게 봉쇄된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날 반군들이 인질을 살해하기 시작했고 때에 맞춰 특수부대원 100여 명을 투입해 진압 작전을 펼쳤는데요. 러시아군은 이 과정에서 유독 화학가스를 사용했고 관람객 129명과 인질범 41명 등 170여 명 사망, 700명 이상이 다치며 인질급 진압 작전 사상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러시아군은 체첸 반군에 대한 소탕 작전 후 10월 26일 협상 진행 후 교전 작전이 종료됐습니다. 그럼 이번엔 1940년으로 가볼까요? 20세기 최고의 축구 선수 펠레가 1940년 10월 23일 출생했습니다. 펠레는 브라질 태생으로 1956년 9월 만 15세의 나이에 산토스에 데뷔했는데요. 그는 16세의 나이로 리그 득점왕을 차지했고 브라질 대표팀 선수로 발탁됩니다. 1958년 월드컵 우승 이후 펠레는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불러 모았는데요. 펠레는 100m를 10초대에 주파할 정도로 발이 빨랐고 상대 선수가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개인기 또한 탁월했는데요. 그가 가진 재능은 경기 전체를 바라보는 시야와 동료 선수들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탁월한 팀플레이 능력이었습니다. 피파 월드컵에서 3회 우승을 달성한 유일한 선수인 펠레는 IOC에 의해 20세기 최고의 운동선수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1977년 37세의 나이로 현역에서 은퇴하는데요. 이후 축구 관련해서 다양한 활동을 했고 선수들 권익 보호에도 앞장섰으며 브라질 축구, 미국 축구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습니다. 이 밖에도 10월 23일은 또 다른 역사도 많았는데요. 1996년에는 백범 김구 선상의 암살범 안두희가 피살됐습니다. 어떻게 피살이 된 건가요? 네, 1949년 6월 26일 서울 경교장 서재에서 생활하던 백범 김구 선생님을 당시 포병 장교였던 안두희가 암살했는데요. 1996년 10월 23일 오전 11시 30분 안두희 씨의 집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던 박기서 씨가 피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범인 박기서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백범 선생을 존경했고 그해 김구 선생님 추모식이 진행된 뒤에 살해를 계획했다고 밝혔죠. 그러면 이후에 박기서 씨는 그 운전기사분이 어떻게 됐어요? 1997년 11월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던 중에 98년 3월에 특별 사면으로 석방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2000년에는 노사정위원회가 주 40시간 근무를 합의하기도 했는데요. 주 40시간의 업무 단축이라 2000년 이전에는 법정 근로시간이 44시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주 6일 근무였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맞아요. 주 6일 근무 체제에서 주 5일 근무로 바뀐 것도 이때부터였습니다. 그리고 노사정위는 근로자의 생활 수준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휴가 제도 등을 개선하고 정부의 학교 수업 주 5일제, 교육훈련 및 여가시설의 확충 등 사회적 정비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죠. 그럼 10월 24일의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국제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국제협력 증진, 인권 개선 등의 활동을 통해 세계 번영을 추구하는 국제기구인 UN. 1945년 10월 24일, 제2차 대전 후 UN이 정식 발족했습니다. 각국의 전쟁을 막고 대화 교섭을 찾자는 명분으로 국제연합인 UN을 창설한 건데요. UN은 창설 후 군사력을 동원할 힘과 능력이 생겼습니다. UN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국제사회의 건설을 목표로 했는데요. 또한 경제발전과 인권 증진이 범세계적으로 이루어지면 빈곤 문제 완화, 국제협력 증가, 독재정부 출현 차단,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가능할 거란 판단을 내렸습니다. UN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창설 후 처음으로 UN군을 결성해 한국전에 참전했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와 북한은 1991년 9월 17일 UN의 160번째와 161번째 회원국으로 동시 가입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1957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여인의 향수는 그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준다. 1957년 10월 24일 프랑스의 대표 디자이너 크리스찬 디오르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그는 향년 52세였는데요. 1905년 1월 21일 프랑스 노르망디 그랑빌에서 디자이너 크리스찬 디올이 출생했습니다. 그는 파리 정치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했지만 미술과 화해에 더 관심이 많았는데요. 파리의 화랑을 열어 화가들과 친분을 쌓던 중 디올의 집안이 갑자기 힘들어지면서 1938년 로벨 피케 의상실의 디자이너로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서 디자인을 배웠고 1946년 독립해서 디올 자신의 의상실을 차렸는데요. 그는 자신의 첫 패션쇼에서 뉴룩을 발표하며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사람들은 크리스찬 디올의 뉴룩 패션쇼를 일종의 혁명이라고 표현하며 극찬했는데요. 그는 몇 시간 만에 서양 여성들의 실루엣을 완전히 바꿔놨고 패션계의 전설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갔고 10년 뒤인 1957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10월 24일에는 또 다른 역사도 많았는데요. 1972년에 세계개발정보의 날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날은 세계 여러 선진국에서 확보하고 있는 개발 관련 정보를 국제협력으로 공유하는 것이 주된 제정 이유였는데요. 또한 청소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동기를 부여하면서 정보 공유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 정보 소통 환경이 변화하기 시작했고 또 인터넷 및 휴대전화와 같은 최신 정보 기술의 영향과 개발 문제에서 이와 같은 최신 정보 기술에서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지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렇구나. 그럼 이번엔 10월 25일의 역사 속으로 가볼까요? 1597년 명나라의 강화 교섭이 결렬됐고 일본은 정유 재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해 4월 삼도 수군 통제사의 직위에서 해임돼 한양으로 압송됐던 이순신은 5월 16일 권율 장군 밑에서 계급과 권한을 내려놓고 전쟁터에 나가라는 명령을 받는데요. 이순신 장군은 첫 출격이었던 어란포 해전에서 대승을 거둔 후 두 번째 벽파진 해전에서도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1597년 10월 25일 명량 해협에서 명량 해전이 발발했는데요. 일본 수군 지휘부는 중형 군선인 관선 130여 척으로 진영을 짜고 10여 척씩 대열을 맞추며 명량 해협을 통과해 우리나라를 침략했습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이순신은 보고를 받은 즉시 우리 판옥선 13척으로 전투를 시작했는데요. 이순신 장군은 장수들과 함께 해로가 좁은 명량 해협 울돌목으로 향했는데요. 그리고 빠른 물살과 조류 방향을 이용해 13척의 배로 왜군의 배 133척을 물리쳤습니다. 그럼 이번엔 1881년으로 가볼까요? 네가 올바른 낮은 곳에 이를 때야 비로소 너는 너 자신이 될 수 있다. 1881년 10월 25일 프랑스의 입체파 화가 파블로 피카소가 태어났습니다. 피카소는 스페인 태생으로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기에 뛰어난 재능을 지니고 있었는데요. 19세 때 처음 파리에 방문한 이후 프랑스 미술의 영향을 받아 작품을 위해 파리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보헤미안 무리에 합류했는데요. 그는 이후 르누아르, 툴루즈, 뭉크, 고갱, 고흐 등 거장들의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는 초기 청색 시대를 거쳐 입체주의 미술 양식을 창조했고 20세기 최고의 거장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아비뇽의 처녀들, 게르니카, 해변을 달리는 두 여인, 꿈 등 작품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는 1930년대에서 70년대까지 왕성한 사회 정치 활동을 했고 1973년 4월 8일, 향년 9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0월 25일에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986년에는 한강 유람선이 운항을 개시했습니다. 한강 하면 유람선. 저도 많이 탔는데요. 그래요? 네, 그럼요. 데이트 필수 코스잖아요. 선배님 안 타보셨나 봐요. 누구랑 또 그렇게 많이 타보셨길래. 그렇게 많이는 아니고요. 그래요? 네. 이거 적당히. 말씀 잘하셔야 돼요. 넘어가죠. 다음에 이제 유람선남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조심해야겠다. 네. 자, 특히 프로포즈를 정말 많이 하는 곳 중 하나잖아요. 네, 참 로맨틱한 공간인데 네. 당시에 육상 교통의 발달로 한강이 급격하게 오염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82년 푸른 강의 본래 모습을 찾기 위한 한강 종합개발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한강의 해암 오염 때문에 한강 종합개발을 시작한 거구나. 네. 이후 정비 작업이 잘 진행됐고 사람들에게 깨끗한 한강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람선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여의도와 잠실을 오가는 1호 유람선의 첫 운항 이후 한강은 관광지로 자리 잡았고 2호, 3호 계속해서 유람선을 제작해서 운항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엔 10월 26일의 역사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12.6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서울시 종로구 궁정동 연회장에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쏜 총탄에 맞은 건데요. 결국 박정희 전 대통령은 6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사건이 발생한 날 충남 아산 삽교천 방조제 준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삽교천 방조제 준공식에는 당시 경호실장이었던 차지철을 비롯해 많은 수행원이 동행했는데요. 한편 같은 시각 부산과 마산에서는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의원직 박탈 사건을 계기로 박정희 독재 타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당시 박정희 대통령과 수행원은 오후 2시 30분경 서울로 올라왔고 오후 6시 5분경 궁정동 연회장에 도착했는데요. 당시 만찬이 진행되는 도중 차지철은 김재규에게 오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후 김재규는 만찬장을 세 차례나 드나들며 비서 박흥주 대령, 의전과장 박선호 대령에게 계획을 알렸는데요. 이후 제자리에 앉은 김재규는 박정희 대통령과 차재철을 향해 총을 발사했습니다. 동석했던 당시 경호처장과 경호부처장 등 4명도 사망했는데요.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정부는 10월 27일 새벽 전국에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최규하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됐고 정승화 전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에 임명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으로 11월 3일 치러졌습니다. 그럼 이번엔 1909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09년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가 대한제국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습니다. 당시 안중근 의사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독립투사 정재관, 김성무 등 여러 독립운동가와 함께 이토 히로부미를 없앨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리고 1909년 10월 21일 하얼빈으로 떠났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경 이토 히로부미가 탄 열차가 하얼빈에 도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안중근 의사는 7시에 하얼빈에 도착해 신문 기자로 위장했는데요. 이후 일본인 인파 속에서 열차가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열차가 도착했고 이토 히로부미가 열차에서 내려 러시아군 의장대를 확인했는데요. 그가 환영객들로부터 인사를 받기 시작하자 안중근 의사는 러시아 군대 뒤에서 권총을 꺼내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 총을 발사했습니다. 결국 세 발을 맞은 이토 히로부미는 30분 뒤 사망했습니다. 당시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 저격 사건을 벌이고 순순히 체포됐습니다. 이후 그는 사형 집행 며칠 전 독립전에는 시신을 옮기지 말라.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서 들려오면 춤을 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긴 채 1910년 3월 26일 중국 리순 감옥에서 순국했습니다. 네, 이 밖에도 10월 26일에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2006년에는 1세대 한국 프로레슬러 김일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일 선생님, 저는 그 경기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네. 정말 박진감 넘치는 경기로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은 분이잖아요. 맞아요. 일명 박치기 왕. 그렇죠. 김일 선생님은 1948년부터 1957년까지는 씨름 선수로 활동을 했고 또 1957년은 역도산 체육관 문화생으로 입문을 하면서 레슬링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1963년에는 그의 스승이었던 역도산이 사망을 했고 그는 1963년부터 1972년까지 박치기를 특기로 발전시켰습니다. 극동 헤비급 챔피언, 오라시아 헤비급 챔피언, 세계 헤비급 챔피언에 오르는 등 다양한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그는 레슬링의 전성기를 꾸려가다 1995년 현역에서 은퇴했죠. 이번엔 10월 27일의 역사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2014년 10월 27일, 록을 우리 대중에게 알렸고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해 활동한 가수 신해철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향년 47세였습니다. 신해철은 1988년 무한궤도의 리드보컬 겸 기타리스트로 MBC 대학가요제에 참가해 대상을 차지했는데요. 당시 수상곡이 자작곡이었던 그대에게였습니다.
이후 그는 우리나라 대중음악계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며 다양한 음악 활동을 했는데요. 1989년 무한궤도 1집을 발표하며 정식 데뷔했습니다. 신해철은 개인적인 음악 활동은 물론 그룹 넥스트를 이끌었는데요. 그는 다양한 록 등 비주류 음악을 주류로 끌어올렸고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해 음악성 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그는 음향 및 녹음 엔지니어링, 작사 및 편곡 컴퓨터 프로그램 등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직접 관련 기술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미디 음악 분야를 처음 시도한 우리나라 대중음악계의 1세대 선구자였습니다. 그러면 신해철 씨는 어떤 이유로 사망에 이르게 됐어요? 2014년 10월에 갑자기 복통을 느껴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원에서 각종 검사 후에 장협착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며칠 동안 수술, 퇴원, 재입원을 반복했고 의식불명에 빠지고 맙니다. 결국은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죠. 그렇군요. 그럼 이번엔 1981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470m로 13개의 한강 다리 중 가장 긴 원효대교. 원효대교는 영등포구 및 흑석동 방면에서 한강 이북으로의 교통량이 집중됐고 당시의 교량으로 교통량을 처리하는 데 무리가 따르게 되었는데요. 또 여의도 교통량이 급속하게 증가했고 한강대교 및 마포대교의 과중한 교통량을 흡수해주는 역할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978년 7월 원효대교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981년 10월 27일, 3년 3개월 만에 원효대교가 완공됐는데요. 원효대교는 우리나라 경제의 급속 성장으로 구조물의 기능에만 치중된 것이 아니었는데요. 특히 미적인 면과 인장력을 고려해 우리나라 최초로 철근과 콘크리트를 동시에 사용해 박스 걷어교를 시도했습니다. 또한 서독일의 디비닥 공법을 사용, 교각을 100m마다 설치해 교량 외관을 아름답게 만들었는데요. 이후 원효대교의 개통으로 서부역 청파동, 원효로, 여의도, 대방동 간의 새로운 간선도로가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제1한강교와 서울대교의 과밀 교통량을 분산시켰고 도심과 여의도, 영등포 지역 간의 교통이 원활해졌습니다. 그리고 10월 27일에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980년에는 제5공화국의 제8차 개헌안 헌법이 제정 및 공포됐습니다. 제5공화국 제8차 개헌안 헌법은 어떤 부분을 새로 제정한 거예요? 제8차 개정안은 대통령 간선제와 임기를 7년으로 단임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는데요. 당시 이 헌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가 간접 투표제로 치러지면서 1981년 3월 3일 전두환 씨가 제12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1980년에는 12.7 범란이 발생했어요. 당시 이 범란은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이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대한불교 조계종의 승려 및 불교 관련자를 강제로 연행, 수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포구령 위반 수배자 및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구실로 군경 합동으로 전국의 사찰 및 암자 등을 수색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 유튜브 사진관에서 만나요! 모든 역사는 한 장의 사진으로 남는다. 뉴스로 추억을 소환하는 레트로 감성 라떼 마치. 뉴스와 함께 세상 모든 곳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인생이 뉴스다. 우리의 인생 사진을 만나볼 수 있는 유튜브 사진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라떼 월드.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즘 MZ세대처럼 한번 입어봤어요. 잘 어울려요. 오늘은 누구 생각하고 입으신 거예요? 아, 다들 뭐 상상하고 있잖아요. 아, 왜 그렇게 뭘 물어봐. 아, 원영 씨, 원영 씨. 아, 궁금해요. 아유, 제가 뭐 감히 어떻게 따라하겠습니까. 살짝 느낌만 내봤습니다. 아, 근데 진짜 잘 어울리세요. 네, 아유, 어울리는 걸로. 네. 아, 그리고 또 이제 그 소영 씨 그 이 양말을 보니까 양말이요? 네. 양말이요? 아, 그렇구나. 네. 이렇게 두꺼운 양말이 있었어요? 두꺼운 양말. 수면 양말이에요, 이 정도면. 신발 겸 양말을 보니까 이 계절이 확실히 이제 선선해졌다. 이런 것 좀 많이 느껴지는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요즘처럼 크게 춥지도 또 덥지도 않은 딱 좋은 가을날에
운동하기 진짜 좋잖아요. 야, 그렇죠. 그렇죠. 되게 자연스럽게 잘 넘어갔네요. 세 분, 요즘 즐겨 하시는 운동 있으세요? 아, 저는 뭐 개인 채널에서 계속해서 뭐 골프 채널도 운영하고 맞아, 있고 맞아 맞아요. 가을 골프는 빚을 내서라도 나가야 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요 잠깐의 그 가장 가을. 좋은 계절이 있거든요. 아, 이 네. 1년에 며칠 안 되는 이 날을 이제 즐기러 나가는 거군요. 네네. 오, 좋겠다. 아, 그리고 요즘에 또 여성 스포츠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 맞아요. 저도 뭐 얼마 전에 축구 프로그램 여성분들이 하신 골대 거기에 맞죠, 맞죠. 오디션을 한번 보고 왔었는데 오디션 정말 잘 봤어요. 야, 감사합니다. 네. 제가 낄 것이 아니구나.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다 모여있구나 이 생각을 해서. 네. 요즘에 또 씨름 프로그램으로 또 한창 핫했었잖아요. 아, 네. 맞아요. 관심이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씨름이 보기보다는 그래도 고난이도 스포츠예요. 네.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기술을 쓰려고 하면 머리도 좋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 나온 김에 씨름에 대한 한번 알아보는 거 어떨까요? 진짜요? 네. 한번 그럴까요? 야, 좋아요. 정말 씨름 안 났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네.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요즘 현대인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사진관에서 스포츠 특집을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 시간은 바로 우리가 모두 관심을 갖고 있는 네. 씨름입니다. 아, 제가 또 씨름 캐스터 출신이거든요. 와, 진짜요? 그리고 또 굉장히 재밌는 얘기 제가 또 많이 전해드릴게요. 야. 좋아요. 네, 사실 역사로 치면 이보다 역사가 더 깊은 우리 고유의 스포츠가 또 있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요즘 씨름계가 아주 들썩들썩하다고 합니다. 아니, 왜요? 아, 예전에 그 사실 씨름 선수 하면 그 덩치가 정말 산처럼 크고 네. 약간 느릿느릿한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맞아요. 하지만 요즘에는 씨름 선수 비주얼이 거의 뭐 아이돌급이에요. 우와. 잠깐만, 저희 때랑은 좀 다른데? 아니, 누구보다 아이돌 분들처럼. 모델 아니시죠? 아니, 저분이 씨름 선수 아닙니다. 씨름 선수 하면은, 걸, 이봉걸, 데레데레 됐다, 큰걸, 이봉걸, 이준이, 이만기님, 뭐 이런 분들이 나와야지. 아니, 뭐, 아니야, 저런 분들. 씨름 선수 아니야. 아니, 요즘에 모래판에 가보면 저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박광덕 정도는 돼서 이렇게 흔들어줘야, 이기고 흔들어 쌈바 한번 쳐줘야. 그게 씨름 선수죠. 우리 박광도 형이 얼마나 멋있었는데 맞죠? 아 그렇죠. 멋있었죠. 네. 아, 진정들 하시고요. 아, 저도 배우고 싶네요, 진짜. 씨름을 배우려면 일단 그 역사부터 알고 가야 할 텐데요. 우리 민족의 얼이 깃들어 있는 전통 스포츠 씨름 그 역사를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VCR 스타트. 이만기, 이봉골, 오동구 이름 괜찮은 것 같지 않니? 큰 덩치에 힘도 좋지만 스스로를 여자라고 생각하는 소년 오동구가 씨름 선수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 천하장사 마돈나인데요. 네, 이 영화 정말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그 문세윤 씨가 씨름 선수로 나오는데 맞아요. 영화 곳곳에서 고등부 씨름 선수들의 훈련 모습과 막 흥미진진한 씨름 경기 모습이 자주 등장을 하거든요. 애송이야 빰빰. 뭐 잘하네. 렉시의 애송이 아닙니까? 아. 씨름부에서 저런 장기자랑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애송이고 뭐고 지금 고기를 먹기 바쁜데. 그러니까요. 자, 명절만 되면 어르신들을 TV 앞에 불러 모으던 씨름. 이 씨름이 굳건했던 편견을 깨고 최근 몇 년 새 굉장히 핫해졌다고 하는데요. 우리 고유의 전통놀이이자 민속 스포츠인 이 씨름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씨름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고구려 시대의 고분인 각저총에서 발견되었다. 고구려 시대까지 올라가네요. 이 벽화의 그림은 한눈에 봐도 두 남자가 씨름을 하는 모습임을 알 수 있다. 이야. 그 외에도 고구려 시대 벽화에선 씨름을 형상화한 작품이 심심치 않게 나타난다. 과거 자료들을 살펴보면 고구려인들은 활동적인 성향의 민족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삿발을 즐겨 맸다. 이는 고구려인들이 평소 씨름을 자주 했다는 것을 뜻하는 증거다. 고구려인의 기계 유명하죠. 아, 그럼요. 삼국사기 고려사 문헌을 보면 강력 각저 씨름의 옛 이름이 자주 등장한다. 그만큼 씨름이 고구려의 대중적인 놀이였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삼국시대부터 우리 민족이 씨름을 즐겨왔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무슨 민족입니까? 씨름의 민족입니다. 씨민.
예? 시민. 시민. 별걸 다 줄여, 별걸 다 줄여, 이 시민. 젊은이, 젊은이라고 해도 잘 줄이네. 별 다 줄이네요, 별 다 줄이네. 발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씨름. 네. 아, 사실 씨름의 역사는 그보다 더 오래됐는데요. 기원전 3000년에서 2000년경에 부족국가 시대에도 치우희라는 이름의 씨름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아, 치우희요? 네. 아니, 천호희 씨는 아는데. 아니, 치우희 씨는 또 누구신가요? 아, 네. 네. 치우희가 사람은 아니고요. 아, 사람 아니에요? 네. 이 명칭은 우리 민족의 뿌리가 되는 배달국 14대 치우천왕에서 유래된 이름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치우천왕의 모습은 아마 한 번쯤 다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요? 네. 치우천왕을요? 치우천왕. 말도 안 되는 여기서 아예 그런 말 다 치우희.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엄청. 나 자존심 상해. 너무 크고 있어. 야, 아니, 엄청 익숙한 이미지라서 아마 보시면 딱 아실 텐데. 바로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에 우리 국가 대표 선수들의 공식 응원단 붉은 악마의 마크가 바로 이 치우천왕의 얼굴이었습니다. 아, 정말로요? 네. 아니, 천왕님께서 왜 탈을 쓰고 계신 건가요? 뭐, 그 당시에는 이제 위험 있게 보이려고 좀 이렇게 무섭게 그리지 않았을까요? 알죠, 알죠. 바로 이 치우천왕이 즐기던 놀이가 씨름이었다고 합니다. 야, 그냥 아니 삿발을 잡기도 전에 졌어, 난 저 얼굴 보면. 그러니까 약간 무섭지. 맞아요. 야. 위협을 느끼는데요. 아, 그래서 씨름을 치우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아, 그런데 이제 아까 영상을 보니까 고구려에서는 씨름을 그것을 뭐 각벽? 각저? 뭐 이렇게 불렀던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궁금하시죠? 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볼까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씨름은 참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져 왔다. 강력, 각적, 각희, 강력. 대부분 각이 들어가 있네요. 각을 잡는 거예요. 이 명칭의 공통점은 짐승의 뿔을 의미하는 뿔각자가 들어갔다는 것이다. 야, 원래 뿔 달린 짐승이 힘이 세잖아요. 맞아요. 거대한 체구의 황소 두 마리. 거친 숨을 내쉬며 서로의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이 모습이 바로 씨름과 흡사하다 하여 옛 씨름의 명칭 속엔 뿔각자가 자주 사용되었다고 추측되어진다. 아, 그러고 보니까 이 소싸움하는 모습이 씨름하면서 힘겨루는 모습이랑 좀 비슷하긴 하네요. 맞아요. 그렇다면 오늘날까지 쓰이는 이름 이 씨름은 언제 처음 등장했을까요? 씨름이라는 단어의 시초는 세종 13년에 지어진 석보상절이라는 문헌에서 처음 등장한다. 그 당시엔 씨름이 아닌 시름이라는 단어로 명시되었다. 시름, 시름. 그래서 시름, 시름 안 왔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왔나 보네요. 시름하고 난 뒤에 시름, 시름 앉지. 그러니까. 아유, 정말. 그 후 숙종 3년에 편찬된 박통사원회엔 시름, 시람으로 여거 유해엔 시롬으로 영조 때의 고 시조집인 청구영원엔 씨름이라는 단어가 드디어 나타난다. 아, 청구영원엔 딱 지금의 이름이 됐네. 맞습니다. 사실 이 씨름의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네. 씨름의 어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 세 가지 설 정도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설은 하나는 경상도 방언에 서로 힘을 겨루는 것을 씨른다라고 하는데 그 씨른다라고 하는 말이 명사화가 돼서 씨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났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 당시에 몽골 씨름이 들어오면서 다리를 뜻하는 실비라는 말에서 그 씨름이라는 용어가 나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씨의 겨룸, 즉 남자들의 힘겨룸이라는 의미에서 씨름이라는 용어가 나왔다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씨름이 아주 오래전부터 누구나 즐기는 민속놀이라는 것은 문헌으로도 확인이 되는데요. 특히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왕실과 민중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민족 스포츠로 자리잡게 됩니다. 조선시대 씨름에 대한 첫 기록은 세종대왕 시절. 세종대왕은 왕실의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빠짐없이 씨름 경기를 열어 관람했다. 왕실에서 이렇게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 씨름 경기를 이렇게 열었을 정도면은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씨름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조선 중기에서 후기로 갈수록 씨름은 서민들의 상부상조와 화합의 의미를 다지는 놀이로서 발전해왔다. 이때부터 씨름은 공동체 의식이 융합된 한국 고유의 문화로 안착된 것이다. 씨름을 크게 즐겼던 날은 단오, 3월 삼진날, 4월 초파일, 7월 백중, 8월 한가위였다.
이는 신성한 재례가 있는 날엔 씨름이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네, 조선 후기까지 전국 곳곳에서 씨름 문화가 성행을 하다가 일제강점기로 접어든 후에 1912년에 처음으로 대회다운 면모를 갖춘 씨름 대회가 개최됩니다. 이때부터 씨름이 스포츠로서의 근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분위기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일제강점기에도 우리 민족은 씨름을 통해 식민 지배의 괴로움을 잇는 한편 단합의 고리를 더욱 굳건히 다져왔다. 1927년 일본에서 근대 교육을 받은 체육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씨름의 근대화에 불을 지폈다. 아, 처음에 체육선생님들이 시작한 그해 여름 여운형을 초대 회장으로 조선씨름협회가 설립되어 전국의 장사들이 대거 등장하기 시작했다. 신문에 이제 장사 이름을 다 적어준다. 하지만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씨름 대회의 위협을 느낀 일본은 급기야 씨름 대회를 해산시키기에 이른다. 에이. 아, 왜요? 이거는 딱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천하장사처럼 힘이 세 보이니까 겁먹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 또 무리지어 있고 이러니까. 씨름은 우리 민족의 정기와 어를 이어가는 수단 중에 하나였는데요. 하지만 일제 탄압 속에 결국 씨름 대회의 명맥이 이렇게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야, 진짜 화가 납니다. 본인들은 뭐 스모 대회 하면서 추리도 씨름 비슷한 거 하면서 그것도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느낌에는 네. 왠지 우리나라 씨름이 넘어가서 변형된 것 같아. 아. 내 느낌엔 그래 그냥. 그런 소리도 있죠 정말. 그것도 가져와. 네. 가져와. 화가 많이 나셨는데.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씨름 대회는 사라졌지만 네. 국민들의 씨름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았고 광복 이후에 다시 그 소중한 역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씨름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었다. 각 지역별 장사 대회는 물론 전국 대회까지 각 도를 대표하는 장사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금년도 장사의 영예를 얻으려고 모여든 100여 명의 씨름꾼들은 힘의 묘기를 다투면서 경기를 전개했는데 드디어 금년도 우리나라 장사로서는 경상북도 김천 출신의 김기수 선수가 영관을 차지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름이 같아서 네. 알고 있었거든요. 아, 김기수 장사. 네네. 아, 그 이름이 분이죠. 이름이 되게 힘이 좋은 이름인가 봐요, 선배님. 어, 예. 둘 사이가 아주 좋으시네요. 네, 네. 오늘은 좋아보려고. 예, 그렇습니다. 네, 화이팅! 네. 아니, 근데 아까 저 체육관에 네. 진짜 많은 인파가 왔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진짜 씨름이 굉장한 인기를 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 당시에는 그 씨름대회에서 우승하면 소 한 마리를 줬습니다. 소 한 마리면 엄청난 거 아니에요? 당시 소 한 마리면요. 엄청난 금액이었기 때문에 대회 열기도 엄청나게 뜨거웠죠. 그리고 강자들이 다 모였죠. 그렇습니다. 네. 광복이 된 이후 다시 인기를 이어가던 씨름은 지역마다 달랐던 씨름의 규칙을 통일해서 근대적인 스포츠로서 체계를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각 도별 씨름을 하는 방식이 제각각이라 전국 대회를 하기에 많은 혼선과 어려움이 따르기도 했다. 1960년대 들어 씨름협회는 각 지역별 다른 방식의 씨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다. 전국 씨름대회 당시 선수마다 가위바위보를 해 씨름 방식을 정하다 보니 제기량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잠깐만요. 가위바위보로 이걸 결정을 했다고요? 자기네 지역 씨름 방식으로 하는 거야. 해가지고 이기면. 우와. 뭔가 저 거구들이 모여서 가위바위보 했다는 게 귀엽다. 가위바위보 비겼다. 그리하여 1962년 우리나라의 씨름은 웬씨름으로 통일하게 된다. 저는 씨름이 이렇게 지역마다 다 규칙이 다른지 처음 알았어요. 사실 씨름이 한국의 무형 문화재이긴 하지만 전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으로 공유되고 또 전승된 문화이기 때문에 특정 보유자나 보유 단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누구 한 명이 이렇게 딱 잡고 정리한 규칙이나 방식이 없었던 거죠. 그러네요.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를 쫙 보니까 네. 왜 그 생각해봤거든요. 아니 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천하장사들은 경상도에 많을까? 경상남도에 많을까? 막 그 생각을 했어요. 이만기 장사님, 강호동 선배도 그렇고. 그쵸, 네. 왜 그런 거예요? 대부분 이게 많아요. 근데 아까 보니까 경상도에서 예전부터 하던 웬 씨름이 채택이 되면서 그 DNA가 이게 아무래도 좀 탑재가 되지 않았을까요? 일리겠네요. 네, 그런 생각도 확 듭니다. 네. 자, 현재 행해지는 웬 씨름은 삿발을 오른쪽 넓적다리에 메고 상대방이 이를 왼손으로 잡고 겨루는 씨름인데요. 그런데 전라도 지역에서는 주로 반대인 오른 씨름이 행해졌다고 합니다.
오른 씨름은 왼다리에 삿발을 메고 상대가 오른손으로 잡고 겨루는 씨름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정반대죠. 그리고 또 충청 지역에서는 띠를 두르고 하는 띠 씨름을 했고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오른팔과 다리에 삿발을 감고 겨루는 바 씨름이 주로 행해졌다고 합니다. 야, 씨름 방식이 하나로 통일이 되면서 지역 상관없이 전국의 씨름 선수들이 힘을 겨루는 전국대회도 많이 개최됐을 것 같은데요. 아, 맞습니다. 그럼요. 1962년 경기 방식이 이렇게 통일이 된 이후 전국 규모의 대회가 여러 신설이 됐는데요. 하지만 프로리그가 없다 보니 대회는 지속되지 못하고 막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83년 드디어 전국 규모의 프로 선수권 대회를 개최하게 되는데요.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볼까요? 1983년 드디어 우리나라의 씨름은 프로 스포츠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된다. 그 역사적 포문을 연 것이 바로 제1회 천하장사 씨름 대회였다. 아, 역사적인 경기네요. 제1회 민국 경기인 씨름. 제1회 천하장사 씨름 대회가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300여 명의 장사들이 힘과 기량을 겨룬 이번 대회에서는 백두, 한락, 금강, 태백장사 등 네 체급과 체급에 관계없는 천하장사를 뽑는 마지막 결전을 벌였습니다. 당시 전국에서 내로라 하는 장사들이 모두 모여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었던 대회 씨름이 국민적 스포츠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계기이기도 했다. 여기서 인간 기중기 이봉걸, 모래판의 신사 이준희, 모래밭의 털보 이승삼 중 천하장사가 나올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생각이었다. 자, 저 세 분은 체격적으로 누가 봐도 천하장사의 비주얼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특히 이봉걸 장사는 네. 지금의 뭐 최홍만, 그다음에 지금 하승진 그렇죠. 그런 느낌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인이었어요. 2m가 넘으셨으니까 그 당시. 예? 하지만 모두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누구지? 징징한 씨름 선수들을 제치고 당시 대학생이던 신예 이만기가 초대 천하장사로 등극한 것이다. 출발. 와, 저 때는 그렇게 체구가 크지 않으셨네요. 그러니까 나이도 어리신데 천하장사라니 대단하네요. 아, 지금 다시 봐도 정말 놀랍잖아요. 당시 그 씨름판에 혜성처럼 등장한 근육질의 청년 이만기 선수는 천하장사 등극과 함께 일약 스타덤에 오르는데요. 이만기 선수의 박진감 넘치는 경기 잠깐 한번 보고 올까요? 네.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백두장사 이준희를 물리치고 최종 결승에 진출한 약관 20세 이만기 장사와 최욱진 한라장사의 대결. 5판 3선승제에서 2대2 동률을 이룬 가운데 마지막 한 판이 벌어졌습니다. 우와! 와. 야, 진짜 완벽한 들배지기입니다. 들어서 그냥 배지기. 이만기 장사는 번개같이 들배지기로 그암 최욱진을 넘어뜨리고 감격의 승리를 안았습니다. 슈퍼스타 이만기의 탄생입니다. 야. 프로 씨름어와 함께 시작된 천하장사 이만기 열풍. 우와. 그동안 덩치가 큰 선수들이 주류였던 씨름판에 매끈한 근육질의 천하장사는 그야말로 이슈메이커였다. 진짜 우리나라 현대 씨름의 역사는 이만기 선수의 등장 전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요. 씨름을 그냥 국민 스포츠로 만들어버렸어요. 네. 현대 씨름의 부흥기는 이만기의 인기와 더불어 크게 번성했다. 현대 씨름 역사상 천하장사 10회 타이틀은 아직도 전설로 남아있다. 이야. 이야, 역시 천하장사 만만세. 천하장사 백두장사. 천하장사 만만세. 만만세. 징. 야, 앞부분은 몰랐는데 앞부분이 그거였어요? 네. 신난다, 신나. 네. 자, 80년대 씨름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네. 시청률이 무려 68%에 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수사반장이 78년에 60.8%보다 야. 높고 드라마 야인시대 최고 시청률 68%랑 맞먹습니다. 야, 씨름 경기를 4시부터 하는데 야, 승부가 안 나서 9시 뉴스도 자주 밀릴 정도로 야.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맞습니다. 자, 1980년대 씨름은 그야말로 온 국민이 열광하는 국민 스포츠였는데요.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야구, 축구, 농구 등의
다른 현대식 스포츠에 밀려서 조금씩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네. 그렇다고 우리의 전통 스포츠의 씨름을 역사의 뒤안길로 내줄 수는 없죠. 씨름의 명맥을 잘 이어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꾸준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대식 스포츠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 씨름의 모습, 뉴스와 함께 만나볼까요? 탑발을 잡은 모양으로 봐서는 주혁진 선수가 괜찮습니다. 다른 쪽 집니다. 뒷무릎 치기! 뒷무릎! 지난 1983년 출범한 프로 씨름은 80년대 야구 축구에 버금가는 인기를 누리던 명절 스포츠였습니다. 침체를 겪던 씨름이 새로 단장한 씨름의 성지 장충에서 부활을 꿈꿉니다. 화려한 레이저 조명과 음악 속에 등장한 여자 씨름 선수들. 야, 여자 씨름 제가 중계 많이 했습니다. 양윤서 선수. 콘서트장 같은 모래판이 아직 어색하지만 경기만큼은 남자 선수 못지않은 기술 씨름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과연 야. 우와, 기술이 남자보다 더 익사이팅한데요? 80kg 이하 무궁화급에선 올해 여자 씨름 천하장사에 오른 조윤주 선수가 위력적인 들배지기를 앞세워 정상을 지켰습니다. 스케일도 커지고 뭐 공연 같은 것도 많고 해서 좀 많이 바뀌어서 많이 떨렸어요. 그래서 더 막 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힘도 나고 좋아요. 그럼요. 스포츠는 이게 분위기거든요. 맞아요. 사람들이 열광해 주면 그거에 신나서 선수들은 힘이 두 배, 세 배 더 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네. 재미있는 씨름을 내건 이번 대회에선 우승 상금이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면서 선수들의 사기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요. 저렇게 해야죠. 달라진 네. 씨름을 맞아요. 보기 위해 연휴 동안 매일 2천여 명이 넘는 관중들이 장충체육관을 찾았습니다. 특히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이벤트와 가족들을 위한 특별정을 제공해 젊은 씨름 팬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기 진행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더 흥미진진한 것 같습니다. 애들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새롭게 탈바꿈한 씨름이 한가위 스포츠로 예전 장충시대 명성을 되찾을지 주목됩니다. 이게 옛날엔 씨름이 네. 그 경기 시간에 제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몇 시간이고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씨름 현대화가 이루어지면서 경기 시간을 1분으로 딱 정해놨거든요. 야, 역시 현대사회. 빨리 공격해서 끝내라. 그렇죠. 네. 지루해지면 안 되니까. 서로 도망가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파울도 주고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경기가 점점 더 박진감 넘치게 바뀌었죠. 야, 현장에서 보면 진짜 재밌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요. 같이 보러 가요. 아유, 좋아요, 좋아요. 어머니 모시고 씨름 경기 가면 어머니, 아버님들이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공연도 네. 많고. 네. 이 씨름을 지키기 위한 오랜 노력이 인정을 받아서 2018년에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명절이나 큰 잔치 때면 어김없이 열렸던 씨름은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 생활의 일부였습니다. 이야. 5세기에 만들어진 고구려 고분 갑조총의 벽화에도 18세기 조선시대 풍속화에도 씨름 경기 장면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전통기의 씨름이 이제 우리나라를 벗어나 세계가 인정하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이 됩니다.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정부관위원회는 씨름을 남북 공동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와, 남북 공동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는 게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지금은 남과 북이 나뉘어 있지만 네. 역사와 전통의 뿌리는 같으니까요. 맞아요. 북한 덕후 여러분, 이제 우리 다 함께 씨름 축제를 통해 통일을 이룹시다. 앞서 남북이 아리랑과 김장 문화를 따로 등재한 적은 있었지만 함께 문화유산 목록에 이름을 올린 것은 처음입니다. 남과 북의 문화유산이 작지만 소중한 통일을 이룬 뜻깊은 날입니다. 국민이 더욱 사랑하는 씨름, 또 후손에게 널리 전승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유산이 되도록 잘 가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도, 조선시대 풍속화에서도 볼 수 있듯 우리 민족과 오랜 세월 함께해왔던 씨름. 남과 북을 이어주는 사상 첫 공동 문화유산으로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나갈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운동만의 힘, 아, 대단합니다. 네. 아, 인류의 역사 속에는 늘 스포츠가 함께 해왔는데요. 유튜브 사진관 스포츠 특집,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씨름의 역사를 함께 만나봤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옛것의 정신과 전통을 지켜나가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고 아름다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사진관이었습니다. 뉴스의 바다를 끝없이 떠다니는 본격 뉴스에는 유튜브, 오늘의 항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한 주 동안 유튜브 타고 신나게 돌아다니며 재미있는 뉴스 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전통과 문화처럼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빛을 발하는 게 또 하나 있죠. 바로 여러분들의 추억, 그 빛나는 옛 추억 속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다면 다음 주에도 꼭 놀러 오실 거죠. 우리는 유튜브! 야, 일어나, 시름이 아빠. 오케이, 그만해. 어떡해, 이 팀에. 아주 까불어, 그냥. 어? 아, 뭐? 아니, 선배를 개떡을 하러 그냥. 찍어라. 넌 안 빠져. 어디서 이제 옆에서 이제 조잘조잘 해, 그냥. 나한테 집중해. 됐어, 여기까지. 오늘은 누구 생각하고 입으신 거예요? 아주 다들 뭐 상상하고 계시잖아요. 아, 왜 그렇게 뭘 물어봐. 아, 원영 씨, 원영 씨. 아, 웃겨. 웃겠다. 아유, 제가 뭐 감히 어떻게 따라하겠습니까. 아, 살짝 느낌만 내봐.